시간을 다지는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들이 사무자동화 기술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께서 답안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답안을 신경 쓰지 않고 보기 내용을 보신 다음에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풀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강의를 바로 듣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 문제집에서 먼저 문제를 풀이하시고 그 뒤에 채점을 하는 기분으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1번, 맨머신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맨머신 인터페이스라고 나오면은요, 사람과 기기 사이에라는 뜻을 꼭 찾아주셔야 되죠. 보시면 갑언에 인간하고 기계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 있죠. 인간이 기계를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부분으로 상호 간의 의사전달이 이루어진다. 나번 보시면 또 인간이 기계를 이용할 때라고 해서 인간과 기가 같이 나오고 있죠. 근데 답번에 보시면 랜, 저장 및 처리 기술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인간이란 말이 나오지가 않죠. 게다가 여기 보시면 랜하고 저장 및 처리 기술이라고 그런다면 통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라번에 보시면 이출력 및 이들 기술의 이용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사람이 나와 있진 않지만 이것은 맨머신 인터페이스에 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 나, 라를 한번 더 읽어주셔야 되죠. 2번, 사무자동화를 지원하는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사무자동화를 지원하는 기술이라면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통신 기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나번에 신소재 개발. 자, 제가요, 이 신소재 개발은 꼭 암기해두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학습을 하실 때, 물론 올바른 내용을 암기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좋은 방식이죠. 하지만 실제로 합격을 위해서는 아닌 것을 보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이거 나왔어? 이거 아니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는 거죠. 신소재 개발이라는 것은 사무자동화 지원 기술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번이 답이 되고요. 3번. 다음 중 연산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연산장치라고 한다면은요.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더하기를 하거나 빼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요. 자, 가산기라는 것은 더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결과가 저장되는 게 누산기고요. 이런 누산기는 레지스터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감산기,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야 되니까 감산기도 필요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감산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넣지 않고요. 가산기와 보수기를 합쳐서 감산 기능을 할수 있게 한다라고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감산기는 연산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이고요. 다음 보조기억장치 등에 사용되는 USB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포트에 관한 내용 중에서 USB하고 IEEE 1394라는 것은 반드시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설명 중에서 답번에 미국의 애플사가라고 나오면은 USB가 아니라 IEEE 1394 규격입니다. 그래서 답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가번, 나번, 라번을 한 번씩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을 하실 때 답만 체크하고 답이 맞았다고 해서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보기를 정독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5번. 다음 단위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지금 보시면 비트나 바이트나 워드라는 것은 데이터의 크기예요. 자료 데이터 크기를 단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BPS라는 것은 통신 속도를 말합니다. 비트 퍼 세컨이라고 해서. 그래서 가나 다하고 라를 봤을 때 라번만 그 성격이 다르죠. 6번 다음 중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 단위가 느린 것부터 빠른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요. 느린 것부터 빠른 것이다. 여기에 밑줄을 쫙 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느린 것을 먼저 쓰고 빠른 것을 뒤에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프로세서라 그랬죠? 프로세서는 CPU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처리기, 뭐 CPU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가장 느린 것은 밀리세컨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세컨, 나노세컨, 피코세컨, 그 다음에 펨토세컨, 아토세컨까지 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보시면 밀리세컨, 마이크로세컨, 나노세컨, 피코세컨, 그 다음에 펨토, 아토까지요.
7번. 다음 중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명령어의 처리 속도를 CPU와 같도록 할 목적으로 기억장치와 CPU 사이에 사용하는 것은? 자, 기억장치라고 한다면 주기억장치를 말하고요. 특히나 주기억장치 중에서도 램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램과 그 다음 CPU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해주는, 즉, 속도, CPU의 속도를 좀더 높여줄 수 있는 그 메모리가 하나 있었죠. 누구일까요? 캐시. 네, 맞추셨어요. 라번에 캐시 메모리고요. 다번에 있는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CAM이라고도 하고요. 얘는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 가격이 비싸지만 내용에 의한 참조를 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번. 프로그램이 문제가 좀 기네요.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는 속도와 프린트에서 결과를 인쇄하는 속도와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출력할 데이터를 프린터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에 임시로 복원했다가, 이 디스크로부터 저장된 내용을 출력하는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CPU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디스크, 하드디스크를 말하겠죠? 그 디스크에 보관하는 것. 자, 무엇이냐면요. 바로 스플링이죠. 그래서 디스크 나오면 스플링입니다. 임시로 기억하는 방법 중에서 버퍼링도 있는데요. 이 버퍼링은 주로 주기억장치를 사용합니다. 자, 9번. 무선 응용 통신 프로토콜로 모든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모바일 컴퓨터용 아키텍처는? 자, 요 문제는요. 저희가 배운 그 사무자동화 기술하고 큰그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기기하고 조금 더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더 붙여놨습니다. WiFi라고 나오는 것은 이동통신 업체들 간 같은 플랫폼을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WiBRO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하고요. VoIP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 전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답은 WAP와비죠. 그래서 무선 응용 통신 프로토콜로 모든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모바일 컴퓨터용 아키텍처, 요걸 알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모바일 나오면은요, 와이어리스예요. 그쵸? W가 나오면은 거의 다 와이어리스예요. 그래서 무선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모바일 컴퓨터용 아키텍처는 WAP 암기를 해두시고요. 10번. 다음 중 비충격식 프린터가 아닌 것은? 프린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비충격식하고 충격식이 있습니다. 둘 중에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해두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비충격이라고 그랬으니까 소음이 적고 그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도트 프린터. 도트 프린터는 점을 두두두두 찍어서 굉장히 소음이 심한 프린터죠. 얘가 바로 충격식입니다. 그래서 도트 프린터 말고요, 라인 프린터라든지 활자식 프린터 이런 것들도 충격식 프린터라는 것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1번. 다음 중 운영체제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운영체제라는 것은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그런 사용자가 자원을 관리하기에 좀더 편한 환경을 제공하는 녀석입니다. 즉,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자원이라고 한다면 하드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주기억장치라든가 CPU라든가 파일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죠. 사용자에게 좋은 인터페이스 제공하고요.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고 응답시간 단축, 신뢰성 향상을 가져온다. 그런데 운영체제를 쓴다고 해서 저장 용량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 12번. 정보량이 방대한. 동영상 정보를 압축시키는 방식은? 자, 동영상 압축 기술의 표준이라고 할수 있죠. 누굽니까? 네. MPEG이죠. 갑원에 나와 있는 JPG라는 것은요. 정지 화상이에요. 이미지의 표준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3번. 정보처리 시스템의 변천 과정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일괄처리겠죠. 그래서 일괄처리, 어이구, 맨 처음에 하나밖에 없네요, 일괄처리.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시간을 나누어서 시스템은 하나지만 여러 명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시분할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산 처리. 분산 처리는 네트워크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괄 처리 나오고, 그 다음 시분할, 그 다음에 분산 순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14번. 정보 처리의 과도한 집중화가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개별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집중해서 모아서 사용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랬더니 운영상의 문제도 생기고, 사용상 불편하고, 적용 업무의 개발상 문제점도 생겼다는 거죠. 하나로 다 집중을 시켜 놓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특별한 관리자가 필요했고요. 시스템 하나가 고장이 나면은 모든 사용자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불편했죠. 자, 그런데요. 답번에 보시면 컴퓨터 기술 가격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컴퓨터 하드웨어는 점점 그 가격이 하락했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은 좋아지고 가격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상의 어떤 가격 문제는 없습니다. 일괄 처리에 가장 적합한 업무는 일괄 처리라는 것은 일정 양만큼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즉, 바로바로 데이터 처리가 필요 없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항공기 예약. 어이구, 저희가 항공기 예약했는데 바로 처리 안 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수도요금 계산은 한 달에 한 번만 또는 두 달에 한 번만 계산을 해줘도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지금 일괄 처리 아닌 것들을 보시면은 항공기 예약, 증권 매매, 공장 자동 제어, 이런 것들은 바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것들이네요. 16번.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ERP는 다음 중 어떤 종류에 속하는가? 자, ERP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에서 전사적인 자원 관리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자, 이것은 응용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7번. 인텔리전트 빌딩에 있어서 시스템 통합화는 어떤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자, 무엇이냐면 목적 빨간색으로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OA 시스템에 의한 서비스. 저희가 지금 사무자동 하잖아요. OA. 사무자동이죠? 그런 사무자동 시스템에 의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18번. 다음 중 운영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운영체제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Windows XP, Unix, 그 다음에 리눅스, DOS, 이 정도의 이름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4번에 나와 있는 오라클은요,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오라클은 운영체제가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9번. 문서 편집기 등에서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술은, 자, 제가 빨간색으로 연결에다가 해놨죠? 바로 링킹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자, 데이터와 데이터라는 단어 나오고, 연결이라는 단어 나오면 OLE를 말하죠. 그래서 답번에 오브젝트 링킹 앤 임베딩이라는 것이 바로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고요. 액티브엑스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데요. 얘는 일반 프로그래밍하고 웹하고를 같이 연동할 때 쓰는 기술이라는 것 같이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20번. 공중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임차한 통신회선에 자신의 통신망을 연결시켜 메일박스 서비스나 프로토콜 변환, 포맷 변환 등의 자, 그 다음에 밑줄을 쳐주세요. 부가가치란 말 나오죠?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분할하여 재판매하는 처리망은 자, 판매한다던가, 뭐, 빌려왔다던가 벌써 돈이 발생하죠. 게다가 부가가치를 주면서 공짜로 주진 않겠죠? 그래서 Value Added Network, 바로 부가가치 통신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갑번에 VAN이라고 있네요. 자, 갑번에 나온 RAN은요, Local Area Network이라고 해서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어떤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기 지역 네트워크를 말하고요. WA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Wide Area 이래서 인터넷을 말하죠. 그리고 ISDN이라는 것은 디지털 서비스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제공하겠다는 것. 이런 식으로 짧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1번. 기술과 기술 간 또는 인간과 기술 간의 접촉 영역으로 상호 의사 전달 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자, 인간하고 기술 나왔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갑번에 맨 머신 인터페이스죠. 기억해 두시고요. 22번. 다음 중 사무자동화를 지원하는 3대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3대 기술이라고 한다면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통신 기술 있죠.
자, 보기를 보니까요. 하드웨어 기술 두 개와 통신 기술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 지금 갑원에 나와 있는 센서 및 인식 기술, 음성 합성 기술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원이 답이 되고요. 나머지 나번과 다번, 라번도 한 번씩 읽어 두셔서 각각의 기술의 예제를 익숙하게 볼수 있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23번. 다음 중 컴퓨터 장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는요, 5대 장치가 있죠. 입력, 출력, 그 다음에 연산, 제어, 기억. 자, 이때 중앙처리 장치라는 것이 연산, 제어, 기억까지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번에 중앙처리 장치는 제어, 연산, 주격하고 나오지요. 자, 답은 보니까요. 제어 장치는 PC와 누산기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나오는데, PC라고 하는 프로그램 카운터는 제어 장치가 맞습니다. 명령어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게 PC거든요. 자, 그런데 누산기 AC라고 불리는 또 ACC라고도 하는데요. 이 누산기는 연산의 결과를 저장하는 연산 장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답원이 틀려 있고요. 연산 장치도 한번 봐주세요. 가산기, 보수기, 데이터 레지스터 등이 있다는 거. 24번. 다음 중 주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기억 장치 중에서도 여기 앞에 부분에 ROM이 나오고 뒤에 RAM이 나와 있네요. 자, ROM의 종류에서 마스크롬이라는 것은 제조하는 사람이 내용을 넣어둔 것이고, PROM은 사용자가 한번 기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EEPROM에서 맨 앞에 있는 E는 electronic, 그 다음에 두 번째 E는 erasable이에요. 그러면은 전기를 이용해서 내용을 지울 수 있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외선으로 지운다고 나오죠? 이것은 UV EEPROM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라번에 있는 SRAM. SRAM은요, 램 중에서 좋은 것이죠? SRAM과 D램이 있다. 그 중에서 SRAM은 스태틱하기 때문에 좋은 특성을 보인다. 크기는 D램에 비해서 작지만 속도가 빨라서 캐시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연속적인 물리량만을 자료로 취급하는 컴퓨터는? 자, 여기에서요. 연속적인 물리량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만자도 중요하죠. 만자. 왜냐하면 연속적인 물리량을 다룰 수 있는 것으로 하이브리드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연속적이다 그러면 아날로그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그것만이니까 아날로그 컴퓨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26번. 다음 중 기억 장치의 용량 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것 순으로. 가장 작은 것은요. 키로바이트예요. 그다음이 메가, 기가, 테라, 페타가 되죠. 자, 한번 눈 감고 외워 보시겠어요? 자, 눈을 살짝 감고요. 시작. 키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그렇죠. 그래서 답은 나번에 있습니다. 27번. 다음 중 CPU를 하드웨어상으로 구분했을 때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CPU는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연산, 제어, 기억.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레지스터라는 것이 기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외부 버스는 CPU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서로 다른 두 장치를 연결해주는 선이, 데이터가 지나가거나 이러는 선이 버스거든요. 그래서 CPU는 연산, 제어, 기억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28번. 컴퓨터에서 입출력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한 곳은? 자, 가장 중요한 거. 어디냐면요.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 캐시 메모리 쓰는 그것이 가장 필요한 곳이 됩니다. 왜냐면 속도 빠르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CPU와 기억 장치 사이, 여기에서의 기억 장치라고 한다면 바로 주기억이 됩니다. 29번. 29번 보시면요. 다음 중 입력 장치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설명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죠. 입력 장치의 종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요 키포인트만 여러분이 잡고 계시면 되죠. 특히 그 영문이 어떤 약자일까를 기억해 내신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OCR이라고 한다면 O는 옵티칼이고 C는 캐릭터겠죠. 그래서 얘는 빛 나오죠. 그리고 문자 나오죠. 아, 맞구나. 디지타이저라는 것은요. 좌표라는 단어 기억해 두셔야 되죠. 디지타이저, 좌표. 그 다음에 MICR 하면은 마그네틱 잉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잉크, C 캐릭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오는가 봤더니, 어머나, 마그네틱이었나고 마크가 나왔네요. 마크가 나온다는 것은요, OMR이에요. 그쵸? 지금 답안의 설명은 OMR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려 있고요. 라번의 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 하면은 은행 생각하시면 되죠? 은행에 가서 이렇게 꾹꾹 누르시는 거. 그거를 갖다 우리가 키오스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터치스크린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답은 답원이었고요. M이라는 것이 마그네틱인지 아니면 마크인지 이것을 구분해 내셔야 되죠. 다음 중 프린터 및 출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충격식하고 비충격식 프린터 한 번씩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구분할 수 있도록요. 저 같으면은 충격식 프린터를 남겨 두겠어요. 도트, 활자, 라인 이렇게 세 개만 남겨 두시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컴퓨터 출력을 CRT 등과 같은 화면 표시 장치로 하는 것이 하드카피다 라고 해놨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은 소프트카피죠. 하드카피라는 것은 종이에 출력하는 것을 하드카피라고 합니다. 31번. 압축의 기법 중 대체로 연속 매체인 음향이나 비디오 및 동영상을 압축하는 데 적당한 압축 기법은 무엇인가? 자, 비디오나 동영상이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좀 손실이 되어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수많은 프레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개가 손실되거나 아니면 화면이 조금 일그러져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눈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손실 압축을 쓰면은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학 정보라든지 어떤 문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글자가 하나만 틀려도, 점이 하나만 틀려도 내용이 틀려질 수 있죠.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손실 압축을 하셔야 되겠죠. 32번 보시면은요. 다음 중 정지 영상 압축 기술인 JPE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정지 영상이라고 한다면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림이에요. 자, 이런 그림을 압축하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JPG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걸 골라주시면 돼요. 보시면 표준화 규격 맞고요. 그 다음에 국제 표준 맞죠? 답은 보시면 무손실 압축의 방법에 해당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JPG는 손실과 무손실을 모두 다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압축률을 갖다가 우리들이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압축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압축을 조금 할 수도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압축 방식에는 압축 전과 후의 영상을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압축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무손실 압축하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압축률을 갖다가 높지 않게 해주셔도 됩니다. 33번. 데이터 발생 현장에서 다기능 단말이나 분산 처리 프로세서를 직접 배치해 정확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한 분산 처리 시스템의 형태는 데이터 발생 현장에서 바로 입력을 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분산 데이터 입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처음 내용을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간단히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34번. 집중 처리 시스템의 과도한 처리 집중이 가져온 문제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벌써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시스템 사용상의 문제도 있고 적용 업무 개발의 문제도 있더라. 이세 가지를 시리즈로 같이 알아주셔야 돼요. 운영도 힘들고 사용상의 문제도 있고 업무 개발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가번에 보시면 통신 관리상의 문제점 이것은 해당하지 않죠. 또 하나 아닌 거, 하드웨어의 가격에 관한 게 나오면 그것도 문제점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드웨어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35번. 자료가 발생한 지점에서 단말기를 통해 직접 입출력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노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처리 방식은, 자, 자료가 발생한 곳에서 바로 데이터 입력하고 바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무엇일까요? 실시간 처리 방식이죠. 그런가 하면 일괄 처리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일괄 처리 방식이죠. 그리고 병행 처리라는 것은요, 시분할 시스템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을 나누어서 여러 명이 같이
실행되는 것이죠.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이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세요. 하나의 메모리, 램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번갈아가면서 실행되는 것. 자, 텍스트가 조금 많은데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나와도 이렇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글씨가. 그러면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 키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이제 보죠. 다음 중 단말기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텔레 프린터는 전신 신호를 전송하면 이를 수신한 측에서 자동으로 문자 신호를 바꿔 인쇄한다. 요거 키포인트죠? 뭐예요? 텔레 프린터니까요. 그 다음 텔레 텍스라는 거 보시면 워드 프로세서 등의 사무실용 편집 기계에 통신 기능을 부과시켰다.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 나오고 통신 기능 나오고 그러면 텔레텍스예요. 답안에 보시면 텔레텍스트라고 나오는데요. 비디오 텍스트 서비스로 문자 다중 방식 호환성이 있다. 비디오 텍스트 나오고요. 문자 다중 나오면은요. 텔레텔이에요. 뭐라고요? 텔레텔. 텔레텍스트라는 것은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문자나 어떤 기호, 도형 정보를 전해주고요. 사용자가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텔락스라는 것은요. 라번에 나오는 텔락스는 가입자 사설 통신 운용관서에 의해서 제공된 통신망을 사용해서 가입자들이 자 중요 단어예요.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자동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국제적인 서비스.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이거 뭐냐면요. 기록 통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 통신이라는 말, 가입자라는 말 그 두 가지가 나오면 바로 텔락스라는 것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게 이 텔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텔레텍스, 텔리텔, 텔레텍스트 꼭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무자동화 기술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께서 여러 번 풀이하셔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본 강의 중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은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